오늘 일본, 중국, 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엘살바도르, 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필리핀 폰타기탄에서 지진 규모 4.5, 4.6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대지진이 발생하느냐의 이야기를 할 시기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며 그곳의 내진 설계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져 있으며 화산과 원전은 없는지의 여부, 인구 밀도 등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환태평양 조산대 부리고리에 살고 계시는 국가의 국민들은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시고 직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과연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와 일본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쓰나미를 염두에 반드시 두신 후에 쓰나미 발생 시 대피 요령을 항상 숙지하셔야 하십니다. 지진 발생 시에 먼저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시고 테이블이 없다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중에는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밖으로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만일 갇혀질 상태를 대비해서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시고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 밖으로 나가신 후에는 손에 들고 있는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고 유리창과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철 안에서는 전철 안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진이 갑자기 발생할 때에 만약에 운전 중이셨다면 창문을 닫으시고 열쇠를 꽂힌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으로 어릴 경우에는 반드시 지진 발생 시에 해야 할 대처 요령을 미리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셔야 하십니다. 오늘 1월 23일 토요일 일본 홋카이도 시즈나이 후루카와초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4.7km입니다. 1월 10일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발생했던 지진 후 오늘 또 한 번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리히터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31.7km입니다. 발생 시간은 1월 23일 토요일 오전 1시 3분 57초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23일까지 2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작년 5월 이후 7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일 이후의 지진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시모타 4.9, 1월 2일 지바 현 4.7, 1월 3일 오키나와 5.0, 5.1, 홋카이도 4.1, 1월 6일 이즈제도 4.9, 1월 7일 이와테현 4.9, 1월 8일 미에현 4.0, 1월 9일 아오모리현 무치시 지진 규모 4.4, 1월 9일 새벽 4시 49분 35초 일본 훈슈 지진 규모 4.3, 1월 9일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지진 규모 4월 6일 오후 2시 36분 33초 진원의 깊이는 32.4km, 일본 1월 10일 오후 3시 38분 19초에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지진 규모 4.5, 진원의 깊이는 46.7km, 1월 11일 오전 9시 24분 36초에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 근해에서 지진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147.3km, 1월 11일 오후 1시 50분 35초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진 규모 4.4, 진원의 깊이는 519.1km, 1월 12일 홋카이도 요이치 지진 규모 5.9, 1월 12일 오전 11시 39분 진원의 깊이는 211.5km, 1월 12일 오후 12시 56분 3초 일본 운슈 도치기현에 있는 오야마에서 145km 정도에서 지진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306.6km, 1월 14일 일본 운슈 도치기현 오야마 남서쪽 158km, 지진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289.3km, 1월 15일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 근해에서 지진 규모 4.7, 진원의 깊이는 119.6km, 1월 15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 오후 5시 40분 6초 지진 규모 4.8, 진원의 깊이는 60.5km, 1월 15일 저녁 10시 38분 19초 일본 미에현 토바에서 지진 규모 5.2, 진원의 깊이는 357.1km, 1월 16일 새벽 5시 10분 13초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지진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39.3km, 1월 16일 오후 5시 8분 36초 일본 야마다 지진 규모 4.6, 진원의 깊이 52.9km.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1월 17일 오전 10시 11분 54초에 지진 규모 4.5가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7km, 그리고 1월 23일까지 총 2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산 분화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1월 18일에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이 다시 분화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 22일에도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었으며 2400m까지 분화했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2013년부터 2016년, 2019년 5500m까지 화산이 분화했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계속해서 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근의 화산들도 문제이고 멀리 바다에 있는 작은 섬까지 연일 화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재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아웅산가스 등 화산 연기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화산 연기가 기압과 대기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산 연기에 대한 주의가 한반도에도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일본 화산 분화로 인한 분화재 및 아웅산가스는 북태평양 고기압 기류를 따라서 한반도 방향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에서도 또 지진이 두 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3일 스촨성에서 리터 규모 5.0의 지진이 오전 10시 59분 11초에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주변 도시들에서도 충격이 있었을 법한 규모와 진원의 깊이와 지진 발생 위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지진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 바오터우에서 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59분 5초에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오늘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월 23일 오전 8시 27분 34초에 이란의 반달의 이렌게에서 지진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란에서는 1월 15일과 17일에도 반달의 이란게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월 17일 오전 11시 50분 17초에 이란의 반달의 이렌게에서 지진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1월 15일 9시 31분 4초에도 같은 지역인 반달의 이렌게에서 지진 규모 5.5가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8km였습니다. 이란의 작년 9월까지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2월 11일 지진 규모 4.7, 12월 8일 지진 규모 4.5, 11월 17일 지진 규모 4.2, 11월 5일 지진 규모 4.7, 10월 26일 지진 규모 5.0, 10월 24일 지진 규모 5.0, 10월 14일 지진 규모 4.6, 9월 29일 지진 규모 4.9, 9월 13일 지진 규모 4.5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국경지대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이란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지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여서 사망자 530명, 부상자 8,00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란이 지진에 취약한 이유는 내진 설계 없이 흙으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서입니다. 이란은 매년 5년 주기로 지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계속 발생되는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이란은 1990년대 18,000명이 지진으로 사망했었습니다. 이란은 지중해 터키 히말라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지진대에 속해 있으며 이란은 이 지진대 가운데에서도 아나톨리안 단층대로 불리우는 고위험 지역에 속해 있으며 이는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 등 4개의 지각판이 동시에 충돌하는 곳이어서 위험한 지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진학자들은 이란에서 연평균 2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테헤란에서도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높다면서 이 경우 사망자가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8일 오전 7시에 이란의 남부 해안도시 부쉐르에서 지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해안도시 부쉐르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일본, 중국, 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엘살바도르, 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필리핀 폰타비탄에서 지진 규모 4.5, 4.6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이 국가들의 국민들은 지진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여야 생명부지가 가능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심해 어출현과 지진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본인들도 심해어를 지진 전조현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진은 자연현상의 일부분이고 우리 인간들과 동식물들 역시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진에 대하여 자연이 느끼고서 우리에게 미리 지진 전조현상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이라는 계산법에 따라서 지진현상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진은 많은 시그널을 우리 자연에게 주고 있는 것이며 자연의 일부분인 동식물들은 화산 폭발전에 미리 산을 빠져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침몰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의 침몰이 2021년에 가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2021년에 일본이 침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몰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일본 침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국가이며 한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